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는 지인의 교회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습니다. 교인들끼리 편을 갈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며, 목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상 법정에서 장로를 고발하고 쓸만한 교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며, 3, 4대를 이어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다가, 그러면 왜 그런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다니고 있으며, 자신도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 자신이 빠지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 종교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죠. 또한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기독교 종교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말은 특정한 무리 혹은 공동체라는 의미이죠.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경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면서 부르면 그러한 뜻이 되기 쉽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지어서 부른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네 교회 비교하여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석으로 만들어 또 다심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이죠. 이 구절은 성전 정화 사건 때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번제로 드릴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종교적인 건물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각종 예배의식을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교인들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예요. 그러나 제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신앙행위가 바로 예배의식이죠. 그러므로 예배의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절하다 는 어떤 프리스키네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사실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예배라는 단어는 또 헬라어 라트 레이아는 제사라는 말로 많이 또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이죠.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제사라는 단어를 번역했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소나 양 같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는 소나 양을 죽여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 예배, 그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단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린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은 성경에 언급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우리네 교회 예배의식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그 주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주일이나 교회에서 정한 요일에 그런 시간에 시행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말과 행위, 생각과 성품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는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신해 버렸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죠.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며 깊고 친밀하게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자녀들이겠죠.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조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수 없어요. 아무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배식을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지 않겠죠? 이렇게 위선을 떠는 우리네 교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